거제도는 워낙 수군의 전략 요충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오아포, 옥포 등 중요한 해군 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수신 장군이 경상 우수영을 설치했던 곳이 오아포 또는 가베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제시 가베항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진 곳인데 원래 경상 우수영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수군기지는 제일 큰 게 수영, 즉 뭐 우수영, 좌수영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만호들이 있는 뭐 첨진, 만호진 이런 또 작은 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이수인 장군 덕분에 수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실제 수군기지가 어떤 데 있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영등성을 봤지만 의외로 포구들이 작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여드리면 뭐냐 이거 조선시대 수군기지 다 조그마냐 이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다. 물론 지금 항구처럼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항구는 자연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뭐 바다도 메꾸고 이번에 와보니까 바다를 진짜 어떻게 연못 메꾸듯이 메꿔왔는데 바다도 메꾸고 저 콘크리트로 방파제하고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연 구조 속으로 만들 때는 이 정도면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스 가시면 그 유명한 순이 온 곳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엄청난 무역항이어서 신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로마 시대도 다 항구였는데 이거보다 더 작아요. 물빛은 비슷하네. 물빛은 비슷하고 마을 예쁘고 비슷해.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 방파제를 못 하고 지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정도가 조선시대면 수영이 우수영이 들어올 정도로 큰 저기 항구예요. 자 그러면 이 우수영을 지키기 위해서 성이 필요한데 해군이라고 바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옛날 배들은 땅 위에 올려놔야지 물에 못 놔둡니다. 자꾸 그거 착각하시는데 나무배는 물에다 놔두면 썩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습에 취약해요. 저기 쳐도 물론 항상 로테이션에서 떠 있기는 하지만 기습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적군이 상륙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성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폭으로도 상륙해서 육지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 가베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성이죠. 근데 이게 우수영 자리 한때는 우수영 자리고 나중엔 만호가 있으니까 이 안에 관아도 있고 그래서 이 가베항을 지키는 원래는 읍성 같은 구조인데 저도 와서 보고 지금 깜짝 놀랐지만 산성 같은 읍성입니다. 의외로 높아요. 우리나라 읍성의 문제가 좋은 읍들은 다 평지에 있거든요. 그러니 평지에 성을 쌓으니까 4m, 5m밖에 못 올라가요. 더 올리면 다 무너져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시면 높이가 뭐 한때 높을 때는 뭐 10m, 15m까지도 갔다는데 저도 좀 안 믿겼는데 자꾸 사람들이 성벽 높이를 보라면 돌만 봐. 돌만 보냐 땅의 지형을 같이 봐야죠. 나 여기같이 살벌한 읍성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거제가 저쪽에도 보시면 산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근데 남해안의 거제 같은 데가 이게 왜 문제냐면 포구가 여러 개 있어요. 수군기지도 여러 개 있는데 이쪽 포구에서 저쪽 포구로 가려면 경사 70도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 타고 도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섬이지만 안에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산성 같은 읍성이 생깁니다. 이쪽 바다를 보는 쪽도 지금 한 60도 경사로 쭉 깔려 있고 이건 성 뒤쪽인데도 여기 높은 거 보게 여기가 지금 지형적으로 여기가 높은 데여 가지고 저쪽까지 하면 거의 뭐 4, 50m 되겠어요.
원래 옛날 성은 자기 맡은 구역이 딱 있거든요. 비상 떨어지면 딱 와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싫었을 것 같아. 저기서 올라오는 적보다 아군 올라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한 20m가 넘는 것 같아. 여기 보초 쓰려면 어디로 가? 어떻게 사다리 타고 올라왔나? 그래서 이게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읍성이지만 산성처럼 폭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이게 성이 투박해 보여도 가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요즘처럼 네모 반듯하게 쌓으면 보기엔 예쁜데 직선이면 이게 옛날에 콘크리트 나니까 돌이 계속 밀리거든요. 앞으로 밀려나오고 옆으로 밀려나오고 그래서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안 밀려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돌을 많이 깔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를 파가지고 안에 올려 삼각형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돌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안 밀려나게 걸어버린 거예요. 여긴 아예 삼각형으로 잡아서 껴넣었죠. 그러면 이쪽 이쪽이 다 사선이 되니까 얼핏 보면 되게 투박해 보이는데 굉장히 공정이 많이 들어간 성이에요. 옛날 성은 그냥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 깨고 이거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보시면 여기도 턱 졌지 여기도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안 밀려나게 서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큰 성이라 직선으로 쭉 뻗고 상당히 보기 좋은 성인데 지금 보시면 성벽이 낮다고 여길 텐데 지금 위에서 1m는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무너졌지? 떨어지니까 여기 또 쌓였지? 도합 2m는 손해봤죠. 그 다음 세월이 지나니까 흙이 계속 이게 쌓이거든요. 이것도 거의 1m에서 올랐죠. 그러면 지금 이 성벽 높이도 한 3-4m는 손해를 봤다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3-4m 이상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중하죠. 지금은 약간 좀 숲속의 무슨 그런 성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당시에는 장중한 성이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수형이니까 본대죠. 함대 본대가 있는 그래서 여기다 배를 뭐 40척에서 한 100척 정도까지도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작은 포지는 뭐 20척, 30척 물론 좀 여기는 워낙 요충, 바다 요충이어서 다른 데 비해서 좀 커요. 만포도 크긴 한데 아무튼 배들을 흩어놓느냐 모아놓느냐 하는데 여긴 모으면 경상 우수형 전함대가 모여야 되는 뭐 큰 배 50척 이상이 모여야 되는 그런 항구죠.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치인데 이 치도 엄청 커요. 지금 저 외성 치보다 더 커요. 그만큼 큰 좋은 성인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여기만 남아있고 저 평지적으로 내려가는 데가 다 지금 저 건축 자재 재활용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돼갖고 성벽 전체 구조나 성문이 안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제일 높고 자연적으로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이 정도 구면 이 성이 이렇게 삥 가면 저쪽에 평지 쪽을 막아야 되거든요. 평지는 없지만 그러면 이 성을 막기 위해서 옹성이라든가 치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흔적을 거의 못 찾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여기를 보시면서 아 여기 읍성인데도 이렇게 크고 훌륭한 성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조선에 대해서 무슨 저기 군비를 준비 안 하고 뭐 백성만 괴롭히고 국방에 소홀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국방에 소홀하면 50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 성을 봐도 수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성을 쌓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입니다.